오늘 또 베라크루즈. 09년식 28만 킬로 탄 차량입니다. 오늘은 다 뜯어놨습니다. 얘는 얘 셀벨브가 죽었어. 얘가 죽었어. 경고등 있다. 그래가지고 교환해야 된다고. 28만 킬로 탔으면 교환해야 돼. 맞죠? 그래가지고 이게 위에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중고차 사셨는데 한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 했는데 수월벨브가 죽은 거지. 죽으니까 어쨌든 교환하는 거라. 그래서 얘를 뜯어가지고 많이 없으면 근데 안에 꽉짜 있습니다. 안에 엉망입니다. 한번 하긴 했는데 이거 제가 청소 한번 해가지고 물세척을 한번 싹 했더만은, 약품은 물세척을 한번 싹 했더만은 깨끗해 얘가. 그래서 이거 한번 한거 아닌가 싶어서 아 이거 참 똑같은 작업 두번 하네 이 생각인데 한번 하긴 하는 것 같는데 키로수는 좀탄것 같아요. 그래서 수열밸브 요거 바꿉니다. 요거 전체 얘만 나오면 되는데 RNG에다는 요거만 나오죠. 따로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전체는 얘는 고장 나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교환합니다. 부품을 그래 공급밖에 안 해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 저 수월밸브만 있으면 수월밸브만 딱 바꿔가지고 세척해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22만인가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사셔가지고 흡기 매니폴드, 그다음에 인젝트, 그다음에 가일 플러그, 배선, 열 컨트롤러 요렇게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엔진오일까지. 그래서 한번 뜯을 때 저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한번 뜯을 때 요게 관련된 부품들 싹다 교환합니다. 그냥 그래야 또 20만 킬로까지 또 문제없이 안 타시겠습니까? 그죠? 한번 손댈 때 끝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괜히 한번 또 손대고 나중에 또 열어가 또 손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조금 저렴하게 사셨는데 그래도 저렴한 만큼 또 돈이 조금 들어가죠. 조금 들어가. 키로수도 28만 키로 정도 탔으니까 아마 쏘쏘 나쁘진 않아. 보통 베라크루즈 20만 키로 기본 좋다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제가 느끼는 거는 제너레이터를 한개 교환했으면 싶은데 이 차주분이 집은 서울 아 고향은 서울 집은 부산 직장은 사천 거기 있다네. 아, 브라이어티 합니다, 브라이어티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장거리 타실 것 같으면, 제네레이터를 한개 교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이게 다, 머니가 머니라고. 그것 때문에 요거만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리, 해가지고, 소리 안 들어보고, 요거하고, 또 벨트 쪽은 별도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